홍경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피 출입도가 적게 나왔고요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밀도 차이도 적고 색깔도 작으면서 콜라겐이라던가 엘라스틴이 좀더 적게 나왔고요. 심의정 씨 같은 경우는 색깔 차이도 더 높게 나오고 밀도랑 두께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콜라겐이랑 에스트로겐이 좀더 많이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. 우리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, 그리고 피하 조직으로 구분이 됩니다. 진피층의 90%가량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콜라겐이 사라지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. 따라서 진피 친밀도가 떨어지는 경미 씨는 노화의 속도가 더 빠르고, 유정 씨처럼 콜라겐이 촘촘하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겁니다.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의 90%를 차지하고 피부 조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피부 외에도 두피나 관절, 혈관 등 체내 전체 단백질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콜라겐은 벽돌과 벽돌을 붙여주는 시멘트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. 콜라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.